네, 북한 비핵화 협상을 성과 없이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트럼프 대통령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싸움을 싫어하지만 하게 되면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말한 건데요.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북한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200여 명의 장병들의 환호를 받으며 등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 귀국길에 에어포스원 급유차 알래스카 공군기지에 들른 겁니다.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22 앞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America does not seek conflict, but if we are forced to defend ourselves, we will fight and we will win in an overwhelming fashion. 알래스카는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때마다 미사일이 도달 가능한 미국 땅으로 지목되는 곳으로 미국의 적들에 대한 경고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해 미국 정치권은 나쁜 거래를 통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보다 낫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And really, it's good that the president did not give him anything for the little that he was proposing. 트럼프 대통령도 워싱턴 도착 직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회담 결렬은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합의하고 싶어 했지만 자신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대화가 잘 풀리지 않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